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라는 게 북한 핵 문제나 사드 문제, 국가 안보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해나갈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. 딱 원칙을 정해서 버티는 힘 같은 것도 필요한데 요즘 정치인들 중에 저만큼 거기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방향이 필요한 데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가 낫다. 당면한 경제위기나 안보위기 뿐만이 아니더라도 갈수록 이제 뭐 성장 안 되고 저출산 문제는 뭐 빈부격차 같은 문제도 아주 오래된 막 암 같은 그런 약간 이렇게 고질병이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스스로 개혁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급진적인 진보 세력들은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너무 막 앞서 나가는 무책임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존의 새누리당 유류의 그 낡은 보수 개혁의 방향이나 해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거든요. 개혁을 5년 동안 시행착오 없이 해나가는 데는 제가 그동안 종합적인 이 정책 능력이라 그럴까? 그런 게 저는 대통령 자격이 그런 점에서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.